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녀로서는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양식. 육신을 위한 밥을 드셔야 합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한 곳을 읽겠습니다. 본 말씀은 한영대역 험정역 성경 킹 제임스 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킹 제임스 번역 한영 대역에서는 이렇게 문구가 좀 우리 귀에 색다르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익은 것, 제가 본 성경은 한서 큰글 성경이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끝나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관한 기도는 피조물이 조물주께 드리는 객관적인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관한 기도는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주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기도는 첫 부분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양식.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밥이 되겠습니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빵이 되겠습니다.
빵이나 밥이나 역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서 먹는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육신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자격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양식이란 말은 빵을 의미하기도 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주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빵이라고도 하고 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양식은 의식주 일체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양식은 사회나 악에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구한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은 사회나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도 이 양식을 먹어야 하고, 불의한 사람도 이 양식을 먹어야 하고, 불법한 사람도 이 양식을 먹어야 하고, 선한 사람도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면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지 못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주한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그 1년 생활, 뭐라고 할까요? 1년 생활기라고 할까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은 그 시기는 한국의 보릿고개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유대 절기 속에서도 이런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과일이 열매 맺히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철이 오기 전에 이른 봄에 잎이 피기 전에 나무 잎이 피기 전에 먼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이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이것은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떨떠라고 볼품 없습니다. 작고.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고 떨어지고 잎이 피면서 새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 풍성한 무화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성한 그 시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볼품없는 그 열매를 찾으려고 얻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 죽임을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역시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곱, 아홉 가지의 열매,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귀합니다.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지요. 날마다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풍성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시고 쓸 때에 거기에는 사시사철
늘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은 그 초기의 그 모습이 사라져 저주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없는 저 천국에서는 항상 푸르름 속에서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귀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존재는 우리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은 날마다 필요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마태복음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록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를 봅시다. 마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술한 그 표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코 다른 말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양식을 일하기 위한 그날의 양식입니다. 일하기 위하여 그날에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의 필요한 양식입니다. 사람이 주리고 가라면 살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아시고 그날에 맡은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해지고 가족 사이에 틈이 생기고 친구 사이에 오해와 분쟁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5년, 2년, 10년 등 오래도록 먹을 것을 쌓아놓기 위하여 축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되죠. 도적이 가난한 집에 가서 훔치러 들어갔다가 어떡할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더 가난하네. 이 집에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은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져올 것이 없으니까. 어느 집에 가겠습니까? 부유하고 풍부하고 능력한 부잣집에 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양식을 구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쌓아놓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하여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에 구했으면 내일도 또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부자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봤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부유함을 자랑하며 내 여유 있음을 자랑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괴로움을, 내일도 괴로울 줄 알고 망상하는 자들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아니 될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자나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 1cm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염려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더하고 내 영혼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 말은 오늘에 주어진 문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오늘의 내 신앙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 신앙, 내일에 잘하겠다, 그것 아닙니다. 어제도, 지난해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런 것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늘 현재 내 신앙이 좋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지난번에 어릴 때 처음 믿던, 예수 믿던 그 순간의 신앙, 그것이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형편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잘하겠다고는 그것도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틈 사이에서 죽어가면서 순간에 한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일을 잘못했으니 어쩌고 이런 논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그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 그 순간, 내일 내가 잘할 테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내일 장래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난날에 어떤 그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 죄가 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새로 피어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내일의 나와 함께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도 죽게 되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데 귀한 시간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잘 하려는 생각, 내일로 미루는 일들, 이 모두가 주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할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다 같이 주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주 기도하라고 했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이럴 때 그저 외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어떻습니까? 하는 생각, 그 심정,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필요한 것, 미리 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늘에 필요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돈 100만 원이 있으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어떤 사역을 하겠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일에 필요한 것이 아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에 필요한 것.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하겠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부를 내거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빚 처리를 하겠사오니, 하나님, 이것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이것도 해결되면 그 다음에 빚 정리를 하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 내일에 있어야 할 그것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날 네팔 선교 현지를 답사하는 가운데에서 답사하고 돌아오는데 새벽 일찌감치 걸어서 2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걸어서 나오는데 이슬이 잔뜩 젖어 있습니다.
잔뜩 젖어 있는데 그 이슬을 헤치고 나갈 너무 힘듭니다. 온 다리에, 발에, 신발에 이슬로 이래 척척 젖어 갑니다. 그런데 비닐을 둘러썼으니 이건 가랑비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침에 해가 슬쩍 뜨기 시작하니까 더욱이 시작합니다. 비닐을 할수 없이 걷어쳐 버려 던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뭐가 필요하냐면 시원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 한결 불어오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정도로 덥습니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한 모퉁이에서 불어온다면 참 어떨까요? 하나님, 바람 주세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갈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살랑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바람결이 내그 답답하고 덥고 칙칙한 그 모든 것을 순간 사라지게 만들어 이제 좀 쉬었다 가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나오는데 쉬었다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가서 차가 오는 거기까지 빨리 먼저 도착해야 오는 차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열심히 일행과 함께 따라갔던 생각이 납니다. 땀이 나고 힘들어도 설렁설렁 살짝살짝 불어주는 그 바람길을 맞이하면서 갔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시원하니까 쉬고 싶다는 것은 내 욕망이요.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앞에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일행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 그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하나님 견디게 해 주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내년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가난한 자가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부자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내일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권리가 있고, 주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구하지 아니하 하면 안 주겠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한 번, 두 번, 때로는 구하고 끝나버리는, 에이, 어제도 구한 거안 주시는데, 오늘 주시려고, 내일 주시겠지 뭐, 하면서 의심하면서 구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구하는 자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인지, 이 일을 성사시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면,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여, 떡세댕이를 좀 빌리자. 안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여, 잠이 들고 아기들도 자고, 그런데 내가 줄수 없나라고 거절을 할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리기는, 두드려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리, 찾으면 찾으리, 문 두드리면 되게 열리리. 구하면 주시리, 찾으면 찾으리, 문 두드리면 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찾아 나서고 문 두드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옵시고. 마태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을 한 것은 오늘 하루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새날을 맞이하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는 날마다 주옵소서라고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오늘 간구한 거 내일 또 새날을 맞이했을 때 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입니다. 당연히 달라고 할 권리가 있기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품삯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일용직,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기다리는 건뭘 기다리겠습니까? 하루에 일당, 품삯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드고 그 밤을 지나고 아침에 준다든지 소용 없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들었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품삯을 그날에, 한달 월급은 그달에, 주급을 받는 사람은 그 주말에, 분명히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고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많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힘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죄를 묻게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양식과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어떤 내 삶의 부유함을 간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